14대 에벨. 에벨은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원에 근거하여 에벨은 건너온 자, 건너편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이후의 죄악의 세상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벨은 히브리와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에벨과 같은 신앙 노선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 죄악의 땅에서 분리하여 이주하였음을 반영한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벨에 대하여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오라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샘 족보의 특별 서론이라고 하여 에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샘 족보의 인물들을 열거하기 전에 샘의 사제손이었던 에벨을 찬양하는 듯 성경은 에벨에게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샘의 후손으로는 아르박삿과 셀라도 있는데 그들을 제치고 마치 샘이 에벨 자손만의 조상인 양 족보의 중심축을 에벨에게 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벨의 신앙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크게 자랑하는 말씀으로 샘 이후로 에벨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에벨의 모든 후손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에벨뿐 아니라 특별히 그의 자손들에게도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샘의 하나님은 이제 그 선택의 범위가 샘 자손 중에서 특히 에벨의 자손으로 한정되어 에벨 자손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벨은 샘 계열 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1. 에벨은 홍수 이후 태어난 샘의 직계 후손 가운데 최고로 장수한 인물이었으나 그의 아들 벨렉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200년대로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명이 급격히 반으로 단축되는 것은 죄와 연관됩니다.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로보아 에벨이 장수한 것은 당시 바벨탑 배교운동이 진행될 때 그가 철저히 죄악을 멀리하고 믿음을 수호한 결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 후손들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조상을 따라 강을 건너지 않고 함의 자손들과 혼합되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조한 결과로 받은 저주입니다. 2. 에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블라 왕국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에벨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블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 국가를 세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을 이어갔습니다. 에벨은 경건한 자손으로서 영적 개혁과 종교적 정화 운동의 기치를 지켜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참고적으로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유적지에서 발견된 토판의 일부를 판독한 결과 에블라 왕국은 오늘날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예술과 학문이 발달했던 문명 도시 국가로 밝혀졌습니다. 에벨은 에블라를 세운 인물이자 초대 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에블라는 처음에 소규모의 도시 형태로 존재하다가 에벨 때부터 본격적인 국가 형태로 번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 국가의 초대왕이 경건한 샘 계열의 에벨이었고 그 에벨의 이름을 따라서 에블라 왕국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판에 따르면 실제로 에벨이 다스렸던 주전 2300년경에는 에블라가 가장 융성하고 번창하여 예술과 학문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고 당시 유브라데 유역의 도시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따라 계산해보면 에벨은 아담 이후 1723년에 출생하여 아담 이후 1757년에 벨렉을 낳고 아담 이후 2187년까지 살았으므로 에블라 왕국은 정확히 이 에벨의 시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시리아 북서부의 한 폐허에서 발견된 1만 5천 개의 서판이 해독되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원영국 교수는 그의 저서 모세오경에서 서판에 의하면 에볼라 왕국은 남쪽으로 팔레스틴 전체와 레바논 최근 세사의 시리아를 포함하여 시나이까지 뻗어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키프로스,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뻗어 있었다. 서판들은 에볼라가 교역했던 가자, 무깃도, 멜기세덱,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고대 도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벨이 세웠던 나라는 당시 에볼라 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넓은 영역이었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에벨이 건너고 또 아브라함이 건넜던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신기하게 유브라데는 천국 곡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에벨처럼 유브라데를 건너 죄악의 땅을 벗어난 자들은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지만 유브라데를 건너지 않고 여전히 세상 죄악에 파묻혀 바벨탑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은 쭉정이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도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일곱 나팔재앙 가운데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도 유브라데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도 유브라데를 건너서 그곳에 쏟아지는 마지막 큰 환란을 벗어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에벨의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에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에벨 이후 세상과 혼합되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던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조상으로부터 단호히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 의해 아브라함이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은 그가 에벨의 후손임을 인정하는 칭호였던 것입니다. 에벨과 히브리는 같은 아바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에벨 이후 단절되었던 신앙 정통의 맥을 에벨의 7대 자손인 아브라함이 이어감으로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5대 벨렉 벨렉의 어원은 히브리어 팔락으로서 그 뜻은 쪼개다, 나누다입니다. 이 어원을 근거로 벨렉의 이름은 나님, 분리,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창세기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건한 사람 에벨은 아들을 낳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벨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렉의 삶은 이러한 에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1. 벨렉의 시대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분산된 때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목적을 무산시키고 민족이 나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잡한 건축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했는데 이러한 흩어짐을 통하여 그 탑이 건설되던 도시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죄악의 관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또다시 심판의 혹독함을 망각한 채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것입니다. 2. 벨렉 때의 가장 독특한 점은 아버지 에벨 때에 비해 수명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벨렉은 노아 이후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에벨은 464세까지 살았지만 벨렉은 239세, 루는 239세, 스룹은 2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200년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처럼 장수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수명의 반만 살고 죽은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부터 에벨까지 경건한 셈 계열의 조상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갑자기 벨렉이 제일 먼저 죽은 것입니다. 벨렉 시대에 갑자기 수명이 반으로 줄고 단축된 것은 벨렉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전도서 8장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죄는 바로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씀으로 보아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일입니다. 인간들은 홍수 때 인류가 멸망당한 끔찍했던 심판을 추억하여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했지만 인간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고자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부당하다는 인간들의 못된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경건한 에벨의 자손 벨렉조차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과 타협하면서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김성일 씨는 고대 성서 시대에 관한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니므롯이 천하를 장악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는데 셈족의 정교한 건축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며 바벨탑 쌓는 일에 셈족이 동참하였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범죄와 타락의 물결이 경건한 셈 자손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죄악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영하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일은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셈 계통의 신앙을 계승해야 했던 벨렉이 범죄의 길에 선 것은 홍수 이후 주신 무지개 언약만 아니었다면 홍수 심판과 같은 거대한 저주가 쏟아질 수 있는 크나큰 죄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벨렉의 시대에 갑자기 단축된 수명은 분명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10대손 노아는 15대손 벨렉보다 1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동조하고 동참했던 벨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단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 벨렉은 그의 6대손 아브라함과 48년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연대표를 참고하여 볼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 노아로부터 데라까지 셈 계열 내에 있는 10명의 조상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이미 하란 방향으로 이동하여 살았을 것이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8세 되었을 때 조상 벨렉이 유례없는 단명으로 갑자기 죽는 것을 보았고 그 이듬해에는 할아버지 나홀이 148세로 극히 단명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깊이 변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조상들 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16대 루. 루의 어원은 가축을 돌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를 뜻하는 명사 레이에서 그리고 방목하다, 기르다,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벨렉은 신앙의 조상 레벨이 떠난 후 마땅한 신앙적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엮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루라고 이름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1. 루우는 유목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루우의 어원 가운데 방목하다, 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직업이 유목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의 생계유지는 가축을 기르는 일과 농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의 특징은 물이나 목초지를 찾아 가축을 이끌고 이동 생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목초지를 찾아 대이동을 하고 방목지 안에서도 또 소이동을 합니다. 당시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 대이동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들은 유목생활로서 생계의 터전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쓴 흔적이 그 이름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초원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생활 영역을 확보하여 나갔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거처할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거는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2. 루우는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루우의 어원 가운데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탑 전에는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었으며 하나의 언어로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반역에 대한 벌로 언어를 혼란시켰으며 그 결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혼란이 인류에게 가져온 불편과 장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어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의 결정적 영향권자이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는 결국 사고방식의 차이까지 가져와 그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어 혼란으로 상호간의 이질감, 오해, 적대감을 심화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바벨탑 건설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 여기저기로 인류에 대해 이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몇몇 사람들이 어울리고 사귀면서 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사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해관계, 유대관계, 친분관계를 다지는 일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언어가 불편했던 때이니만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특별한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 비추고 있는 당시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친구 관계는 결국 성도의 발목을 땅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루우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눈을 돌렸다면 이 땅의 인간관계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떠나 나그네로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삶의 터전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죄악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나 죄짓는 일에 익숙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범죄할 목적으로 전보다 더 뭉치기 시작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유유상종, 무리유치라는 옛 성인들의 말과 같이 어둠의 종자들, 악의 세력들은 언제나 그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재빠르게 죄악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3. 참 성도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르우와 같은 시기 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을 지키던 에벨과 셈 계열의 조상들은 그곳을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에벨을 따라 나서지 않고 강 이편에 살고 있었던 벨렛과 그 후손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우상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경건한 셈 자손들조차 시대의 조류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등 부패한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죄악의 원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좇아 고향 산천의 모든 생활 기반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를 미련 없이 청산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앞길은 캄캄했지만 위로부터 주신 말씀의 부름을 좇아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벨렉도 르우도 수륵도 나홀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세상과 벗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더 갈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존귀한 칭호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17대 수륵 덩굴 손 매우 단단한 힘, 활. 수륵은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0세 아담 이후 2049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187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수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륵의 어원은 사락으로서 그 뜻은 섞어짜다, 칭칭 감다, 뒤얽히게 하다입니다. 이 어원의 뜻대로 섞어짜고 얽히고 칭칭 감는 목적은 단단한 힘을 위한 것입니다. 집 담벼락에 얽히면서 칭칭 감아 올라간 덩굴손은 수많은 잔뿌리로 벽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메어 쏘는 활 또한 단단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루가 아들을 낳고 수륵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잡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신앙의 힘, 위로부터 주신 힘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인본주의적 힘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그 속에서 섞여 짜여지고 세상과 얽히면서 만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1. 수륵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의 어원이 활이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하는 활, 싸우는 활, 힘에 으뜸되는 활,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성구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2. 정통 신앙의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활 쏘는 자로 호전적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셈의 첫째 아들 엘람은 힘에 으뜸되는 활 쏘는 자였고
아브라함의 차베수생이었던 이스마엘도 활 쏘는 자였으며 이삭의 아들 에서도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호전적이고 정복적이며 무력적인 나라가 되어 후세의 선민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대국이 됩니다. 스룩은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 정착 기반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세의 위협이 자주 있을 때였으므로 자기 족속을 지키려는 자구책으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인 힘을 기르면서 활로 무장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보다 그에 앞서 이방 나라들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강한 결속력을 다지면서 활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보이는 말이나 병거가 심히 많은 것으로 그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며 육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 참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군인이 싸울 날을 위하여 칼과 창을 예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여호와 자신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금방 될 듯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며 상대적으로 더 큰 힘 앞에서는 언젠가는 거꾸러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홀, 콧김을 뿜다. 나홀은 아담 이후 184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 아담 이후 1997년에 죽었습니다. 2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입니다. 노아와는 1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입니다. 어원은 나하르로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족장들의 수명은 벨렉이 239세, 르우 239세, 수룩 230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던 것을 볼 때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샘결의 족장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홀은 죄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10대 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습니다. 수명의 갑작스런 단축은 확실히 죄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폐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둘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공동번역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비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분서주하며 생애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날에 세상에서 사업에서든지 인기에서든지 한바람 날린 자입니다. 자기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불러 착각 속에 산 자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 물질, 명예, 인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아를 상실하고 영혼과 생명의 귀중성은 송두리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2.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면 잠언 28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장수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혹은 이용해서라도 그 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마음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나홀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다해 힘쓰고 분주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갑자기 회수해 가셨으니 그 인생의 결과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나홀은 온 천하를 얻은 듯 자랑했지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만일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죄악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악세상과 싸우는 일에 그토록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신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홀은 명예, 재물, 부귀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의 주위일 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전히 감각적 물질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32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가 없으며 하나님은 알지만 허망한 생각과 부끄러운 일들 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요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은 망덕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보다 가증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홀이 그렇게 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나홀처럼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한 셋 계열의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루은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우선했으며, 스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홀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하였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두 종자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하게 하려는 가증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하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데라, 체류하다, 지체하다. 데라는 아담 이후 187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70세에 아브람을 낳고 205세, 아담 이후 2083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12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데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으로 이주하였으나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보다 40년 먼저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19대 손으로 10대 노아와 128년이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128년 내내 노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노아의 후예, 셈의 후예, 에벨의 후예, 곧 믿음의 후예로서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신앙이란 것은 조상의 신앙을 자랑할 뿐 정작 자신은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팔아먹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신앙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데라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에 데라의 족보에서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대장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 바벨탑을 쌓던 죄악의 봉고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탈출시키는 이 장면은 마치 역동적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명령을 전해 듣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205세의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지체하다라는 데라의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데라 이후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네를 낳았다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5장과 달리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데라 한 사람에게 향수하고 죽었더라로 기록하면서
창세기 21장은 데라의 죽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 데라는 이베고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데라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대항하기 위해 시끌벅적했던 바벨탑을 쌓던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벨렛과 르우, 스룹과 나홀 등 신앙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육체주의 신앙의 냄새도 더 이상 풍기지 않습니다. 데라의 죽음과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 계열의 셈 자손조차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상 숭배로 얼룩진 생활을 하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급히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들이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단절될 뻔하였으나 데라의 죽음을 끝으로 셈 계열의 어둠의 역사는 깨끗하게 종결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에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함의 범죄로 신앙 계열에 먹구름이 끼었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던 한 줄기 소망의 말씀 그대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됨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20대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 194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100세의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고 175세 아담 이후 2123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5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자는 아르박삿,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입니다.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죽은 자는 셈, 아브라함보다 35년 후에 죽음, 셀라, 3년 후에 죽음, 에벨, 64년 후에 죽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99세에 하나님께서 개명하여 주신 이름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새로운 중심인물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담은 첫 조상이었고 노아는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였으며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흐름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홍수 시대의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비록 셈 계열 가운데에서도 실패와 반역과 타락의 역사가 거듭됐지만 하나님은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는 홍수 심판이 있은 지 대략 292년 되는 해요.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시기로 죄악이 또다시 물 끓듯 차오를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아브라함의 두 번 부르심에 대한 체계적 정리. 1.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르라는 단어는 본래 빛 또는 불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불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의 의식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2.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 바딴 아람의 성읍 중 하나로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샘 계열의 일가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은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에 체류하면서 아버지 데라를 향한 정 때문에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라는 이미 조상들의 죄악 속에 태어나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라고 죄짓는 일이 온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에서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체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체하다, 체류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상당 기간 데라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더 이상 아버지 데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좇아 마음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신앙의 용단을 내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그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였습니다. 75세의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얻게 됩니다. 3.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 손자 야곱과 약 15년 함께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의 주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은 창세기 18장 18에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유일한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에게도 믿음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손자 야곱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란에 머무른 이야기를 비롯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일, 75세의 하란을 떠난 이후 100년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묻어난 믿음을 통해 더 크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은 이들 3대를 통하여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립 발표. 4.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며 175세에 죽었습니다. 성경 연대상으로 아브라함이 출생한 때는 노아 이후 10대가 모두 생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르박삿이 290세 되던 해에 태어났으므로 그의 모든 조상들이 그 당시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연대표를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은 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뒤로 장자를 낳은 나이를 전부 합산해보면 아르박삿이 35세의 셀라를, 셀라가 30세의 에벨을, 에벨이 34세의 벨렉을, 벨렉이 30세의 루우를, 루가 32세의 스룩을, 스룩이 30세의 나홀을, 나홀이 29세의 데라를,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홍수 후 이후 292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고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으므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 350-292 동시대에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노아가 950세에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걸린 연대는 390년입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었던 노아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거쳐 다시 노아 이후 10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